이경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진보다는 실물 좀 낫죠?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 선거에 출마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당선되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달라져야만 한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캠페인을 하기 위한 목적도 큽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유세를 듣고 계신 분들은 단순히 우리 신지의 얼굴 보러 왔다 또는 여기서 하고 있는 말들이 난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마음에 들어 하는 것을 넘어서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런 후보가 더 늘어나고 표를 더 많이 얻고 하는 것이 우리가 꿈꾸는 세상하고 얼마나 많이 가까워지는 일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조금 이야기해 주셔야 될 의무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것이고요. 페미니스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것은 일각에서 착각하듯이 페미니스트라고 하는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이 아니고 소수자들, 약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무시당해왔던 많은 사람들이 숨도 쉬고 사는 그런 나라. 아주 단순하게 말하면 그 정도죠. 네, 단순하게 말하면 그 정도입니다만 그 단순함을 이뤄내기 위해서 해야 될 정책적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많은 정책적 변화를 이 캠페인에서 신지혜가 얼마만큼의 표를 얻느냐에 따라서 당선되는 사람이 무시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신지혜한테 주는 표는 사표다라는 어른들은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셔요. 사표. 내 표가 당선에 기여하지 못하면 죽는 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퍼센트의 득표를 하느냐가 신지혜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 신지혜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들이 꿈꾼 세상을 앞당기는 티켓이 되는 것이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투표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 불안했습니다. 아, 내가 표를 던지고 싶은 소수정당 또는 진보정당이 있는데 여기다가 내가 표를 주면 저기 저 자한당 뭐 이런 당들이 당선이 되어서 내가 꿈꾼 세상을 오히려 거꾸로 더 나쁘게 만들지 않을까라는 불안심리. 근데 아시다시피 이번 선거는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정말 없어요. 정말 없어요. 그래도 혹시나 내가 표를 안 줘서 저 후보가 당선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의의 없는 염려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번 선거야말로 좀 아무 걱정 없이 신지혜에게 표를 주는 것이 당신 자신을 위한 투표다, 당신 자신을 위한 투자다 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길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지혜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 등록을 하기 위한 공탁금이 무려 5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기는 하지만 5천명이 만 원씩 내면 5천만 원이잖아요. 5천명이 만 원씩 냈죠? 네. 5천명이 만 원씩 내어갖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또 현수막 130개를 붙이기 위해서 지금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공복을 만들기 위해서 또 모금을 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신지혜 후보의 한 걸음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가는 한 걸음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이고 이 이야기를 퍼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원들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모두 최소한 5%는 가져오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매일하게 좀 뛰어보도록 하십시다. 저도 요새 열심히 그 선거운동하고 있어요. 제가 쓰는 글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신지혜의 득표가 우리의 미래가 다가오는 속도다. 네, 그 말씀. 네, 감사합니다.